내렸냐? 그건 할 수 없지 뭐. 또 다음 주에 또 해야지. 아. 나 지겨워 진짜 그러니까. 자 18번 봅시다. 미니테스트리 18번. The American Revolution이 이게 미국 그 독립 전쟁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독립혁명이. 독립선언이. Ranks among the most written about episodes in history. 역사상 가장 많이 쓰여진 에피소드들 중에 등수에 들어가. It achieved independence and forged the great nation. 그것이 성취했어. 독립을. 그리고 forge는 형성하다, 만들다의 뜻이죠. form의 뜻이야. 오케이? forge하고 form이 비슷한 거야. great nation, 거대한 국가를 형성했지. 뭐, 그러나 historians and readers, 역사가와 독자들이 have mostly approached it, 그것에 대부분 접근했어. as an isolated American drama, 고립되어진 미국적 드라마로서. 즉, decisive formative episode, 결정적인 형성적 episode, 사건, 형성사건, nation state, 하나의 민족국가의 역사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역사의 형성 에피소드로만 접근을 했다고, 오케이? 예. That it also exerted an immense social, cultural, ideological impact on the rest of the world that proved fundamental to the shaping of democratic modernity. 여기까지 끊어줘야죠. 길지만 여기까지가 주어야, 오케이? 그것이 또한 exert는 exert가 실행하다, 발휘하다 이런 뜻이지. 거대한 사회적, 문화적 아이디올로지컬은 이념적인이죠. 아이디올로지, 즉 이데올로기를 뜻하는 거야. 이데올로기 들어본 적 있지? 이데올로기라고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미쳤다 세상의 나머지 지역에. 그리고 that 여기서 관계되면서 대시 지칭하는 거는 임팩트예요. 영향을 지칭해요. 그 영향에 proved, proved는 판명되다지. 판명됐어. fundamental, 근본적인 걸로 to the shaping of democratic modernity. 민주적인 근대성, 민주적 근대성의 형성에 근본적인 것으로 판명되어졌던 나머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라는 것은, 오케이? 그것이 또한 그랬다는 점은 미국 독립선언이 has attracted little attention, little이니까 거의 없는으로 해석이 돼야지. 거의 없는 관심을 끌어당겼어. mid 19th century에서 매우 최근 사이에, 오케이까지. 네. 매우 최근까지. 네. 매우 적은 관심을 끌어당겼어. 오케이.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이. American Revolution preceding the Great French Revolution, the 1789-99. 이 precede가 선행하다의 뜻이죠. 앞서 나오다, 선행하다. 뭐에 선행하는 거냐? 프랑스의 대혁명, 1789년에서 99년 사이에 있었던 이것에 선행하는 미국 독립선언은, 독립전쟁은 was the first, 첫 번째이자 one, 하나의 most momentous upheavals of whole series of revolutionary events gripping the Atlantic world during the three quarters of a century from 1775 to 1848 to 49. 이랬지. 이것이 이거에 선행하는데 첫 번째이자 하나의 가장 모멘터스한, 모멘터스가 뭐야?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라 그랬었지? 뭐하고 뭐를? 모멘트. 나이스. 멍충이. 모멘트. 모멘터리. 그렇지. 모멘터리하고 모멘터스하고 모멘터리하고 모멘터스하고 모멘터리는 순간적인 이런 뜻이 되고 요거는
중대한. 어, 중요한 일이죠.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으로 해석이 돼야 돼. 근데 무슨 계산인가? 어? N 옆에요. M, E, N. 이라고 해요. Momentary. 2예요? 당연히 2이지 그러면. 다시 좀 써주세요. 뭐 시각장애자냐? 다시 좀 쓰세요. 자. 좀 더 물어봐 줄게. 아, 죄송해요. 우리 과거를 회상하자고 우리. 그만하세요. 첫 번째이자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격변이야. 전체 이어지는 혁명적 이벤트들 중에서 아틀란틱 월드는 대서양 세계를 사로잡았던 이 기간 동안. 오케이? 예. 이해돼? 100년의 4분의 3, 75년을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렇잖아. A quarter, the three quarters of a century라고 하면 75년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 75년 동안 대서양 세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유럽과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 사이에 대서양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랬던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사건이었어. The United States that emerged in 1787 was predominantly undemocratic and by and large not designed to promote the welfare of society as a whole. 좀 갑자기 이상하지, 그치? 여기가. 잘 봐요. 미국이야. 1987년에 출연했던 미국이 아주 독점적으로, 지배적으로 비민주적이었고 by and large는 대체적으로지? 대체적으로 의도된 게 아니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의도되어진 것이 아니야. 좀 이 미국 혁명 저기 미국을 이 상태 보는 그런 거예요. 독해한 수첩 없지 너? 있어요. 김지구. 김지구. 나의 예측이 틀렸어. 저를 뭘 하고 싶으니까. 아니 지금 여기 안 갖고 온 애들이 한 8명이었거든. 얘도 안 갖고 왔거든. 얘를 보고 너를 판단하는 거야. 얘를 보고. 자, 닥치세요. 좀 마음에 안 들어. 빨리빨리 나. 자, 일단 4번이 좀 어색해요. 5번을 보고 검사를 합시다. Like the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처럼, these were all profoundly effect. 이것들이 모두 깊게 영향을 받았어. By 자, affected by 하고요. 그리고 and impacted on. 즉, America in many way, in ways really 지금 잘못 봤어요. affected by만 잡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병렬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냐면 were all profoundly affected by 하고 was서부터 by까지 하고 그 다음에 impacted on이 병렬되는 거야. 여기서 impacted는 능동인 거야. 알겠지? 예. 이해가 돼? 물론 여기서 all profoundly는 양쪽에 다 걸리는 내용이야. 오케이? All profoundly는 이해가 돼? 어? 그러니까 자, 프랑스 혁명처럼 이것들은 모두 깊게 아메리카가 양쪽에 다 걸리지 또 미국 아메리카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미국에 영향을 줬어.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대단히 심하게 이 모든 사건들이 애틀란틱 월드에 있었던 75년간 있었던 사건들이 오케이?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받았어. 오케이? In ways. 근데 방법들로 어떤 방법이냐? Rarely서부터 콘텍스트까지가 ways를 꾸미지. Rarely는 거의 아니다지? 거의 조사되어지지 않고 논의되어지지 않아. 폭넓은 맥락에서
거의 조사되어지지 않고 논의되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아메리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아메리카에 영향을 미쳤어. 미국에. 오케이? 이 모든 75년간의 사건들이. 이해가 되지? 오케이? 네. 지금 마지막 부분이 좀 어려워요. 답은 4번이 맞고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의 해석, 마지막 문장의 해석을 주의하세요. 이게. 네. 이게 선생님 생각에는 이 좀 닥치고 있어 봐봐. 아직 내 말을 끊지 마. 네.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빈칸 문제로 맨 뒤쪽에 어느 부분이 특히 나올 수 있냐면 색칠을 잘 해야 되는데 좀 두꺼운 걸로 할까? 어느 부분이 나올 수 있냐면 인 너무 두껍다. 젠장. 네. 지워야 된다. 자. 뒤에서 빵명 아니야? 그래서 안 올렸어. 아 조회를 안 하길래 안 올렸어. 안 조회도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로 문제를 변형 문제를 내야 되거든. 안 낼까? 내지 말까 그냥? 그럼 왜 올려요? 어? 아니지. 내가 이거 표시해 놓은 걸로 변형 문제를 내야 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게 표시를 해줘야 돼. 네. 인 웨이즈서부터 콘텍스트까지가 네. 이게 출처가 될 수 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이게 중심 내용이거든요. 예. 거의 조사되어지고 논의되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중심 내용이야. 어디하고 연결되냐? Attracted little attention 요 부분 있지? 2번 문장에 2번 문장의 맨 아랫줄에 보면 2번 문장의 맨 아랫줄에 attracted little attention 이라고 나왔지. 이거하고 이게 앞뒤에서 묶여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이. 오케이? 요 부분하고. 그래서 요 부분을 빈칸 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내 말은. 오케이? 예. 넘어갑시다. 내가 짜증을 내면서도 이걸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고3 애들한테 9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이었는데 수능 EBS 교재를 하다가 야,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요까지 해가지고 딱 끝내자 해가지고 거길 건너뛰고 딱 끝냈는데 9월 모의 수능에 거기서 딱 나왔어. 문제가 한 문제가. 근데 병신들이 또 개틀렸어 그거를. 안 해줬으니까 틀려줘 당연히. 혼자서 풀 문제잖아. 혼자서 푸는 거랑 같이 푸는 거 다르지. 아 진짜. 도표 좀 해달라니까 소용도 아니지. 아 도표는요 안 할 거예요. 영원히 안 할 거예요. 내가 못 해요. 그걸 잘. 그거 틀리고 1등 받으세요. 나머지 다 맞으면 되죠. 나머지 다 못 맞는 게 잘못인 거지. 듣기 틀리고 지랄하는 게. 자 보겠습니다. 19번. 빨리 빨리. A very few animal species. 매우 적은 동물의 종들이 have rudimentary 초보적인 기초적인 culture를 갖고 있어요. A local tribe of Japanese macaque 쪽발이 그 macaque 원생이들이죠. 원생이의 지역의 집단이 한 지역의 집단이 learned 배웠어. From the example, 하나의 사례로부터, 자, from the example로 괄호를 묶어야지. 런드의 목적어는 an innovative female이죠. 잘못했어요. 자, 괄호를 잘못 묶었어요, 병신이야. 자, 어디까지 괄호를 묶어야 되냐면 provided까지 묶어야 돼요. 그럼 런드의 목적어는 뭐냐? How to clean sweet potatoes by washing them in water. 이거 재탕 지문인데 이거. 아 이 새끼들 진짜 편하게 사네. 재탕 지문이에요. 자 배웠어 이 마카키 원숭이가 사례로부터 어떤 사례냐? 혁신 innovative female in their midst. 그들의 중간에 있는 혁신적 원생이, 암놈 원생이가 provided, 제공했던, 암놈이 제공했던 사례로부터 배웠어. 뭐래? 스윗 포타토니까 고구마지, 그지? 고구마를 닦아먹는 거야.
그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는 방법을 배웠는데 누구로부터? 한 암놈 원숭이로부터 배웠대. 이해가 되지? 예. 자, 계속 갑니다. 언어학자들은 정의의 그것을 가장 높은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AA 이렇게 나왔지, 그지? 돼, 안 돼? 돌았죠? 그죠? B는요? 안 돼요. 이것들은 가장 드문 사례들, 진짜 진정한 문화의 가장 드문 사례들 중에 가장 드문 게 아니라 아, 잘못 해석했어요. 바로 그 사례들, 그지? 바로 그 드문 사례들. 근데 왜 안 돼요? 아 이유를 얘기를 해봐. 이 디즈가 문제죠. 디즈 이것들이 문제죠. 예. 오케이 복수잖아요. 이해가 돼? 예. 아니 대답하는데 왜? 아니 대답하는데 왜? 확실히 매점 테스트야. 아니 왜? 아니 대답 열심히 해주는데 그래. 아까 닥쳐. 대체 너 안 그러고 입에다 이걸 쳐넣어버릴 거야. 알았지? 자. 대답 안 하면 너무 고마워. 괜찮아. 대답 안 해도 돼. 안 돼. 대답할게요. 지금 유튜브가 오염되고 있잖아. 너 때문에 이 새끼야. 욕하고 아가리 닥쳐 때리는 소리 고타 소리. 여이. 노란 딱지 붙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폭력적이라고. 요건 생각하잖아요. 너 때문에 하는 거지. 자, 디즈 때문에 안 돼요. 네. Equally impressive. 똑같이 인상적이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오케이. 분사 구문이에요. Being equally impressive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이 인상적이게. Members of at least one chimpanzee. 어, 침판지 원 침판지 영어를 써야죠. 여기 자꾸 한국말 하려고. 원 침판지 트룹 하나의 침판지 그 집단에 적어도 한 침판지 집단의 구성원들이 use bush stem 관목의 줄기를 사용해서 stripped of leaves 잎사귀가 벗겨진 관목 줄기를 To fish for termite soldiers 불개미, 흰개미, 군바리들을 낚시하는데 The suicidally aggressive insect fighters 자살적으로 공격적인 벌레 전사들 곤충 전사들 That bite and hold on to any invader for of their nest 그들의 둥지에 어떤 침입자에도 깨물고 꽉 달라붙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팬지가 막 나무막대기를 갖고 와 그리고 그거에 줄기를 씩 떨어뜨려 이렇게 손으로 진짜 똑같다 그 다음에 그거를 불개미 집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얘네가 막 이게 동물인 줄 알고 움직이니까 와가지고 달라붙어서 막 깨물어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딱 먹으면 개미로 아 해가지고 하드 먹듯이 먹는다는 거지 맛있게 그걸 얘기하는 거야 Members of a second group of chimpanzees 두 번째 집단의 침팬지의 구성원들이 침팬지 두 번째 집단에 have learned 배웠어 from one another 서로서로죠 오케이 서로서로로부터 how to swim and dive 어떻게 수영하고 다이빙할지 혹은 otherwise 다른 방식으로 move through water 물을 통해 움직일지 오케이 이걸 서로로부터 배웠다고 C 다음에요 A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예. 그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를 했다 그랬는데 이상하지, 그지? 예. 그럼 B로 가야죠. 그럼 답 나왔어요. These are among the very rare examples of true culture. 이것들은 바로 그 드문 진정한 문화들의 사례들 중에 있어, 오케이? Behavior invented by individuals and groups and passed on by the social learning of others. 지금 여기서 invented서부터 아니다. Behavior의 뒤에 being이 생략된 분사 구문으로 처리를 하세요. being. 그리고 past 앞에도 being이 생략됐겠지. 그치? 오케이? 병렬이라고 보면 뭐 꼭 생략이 안 됐다고 봐도 되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행위가 발명되어져 개인과 집단들에 의해, 그리고 그 행위가 전달되어지는 거야. 사회적 학습에 의해서 다른 애들에 대한. 이게 바로 문화라고, 원래 컬처라고, 기초적인 문화, 루미넌트리 컬처라고. 오케이. 이 루디멘터리, 이 루디멘터리란 단어는 미국 그 원어민들은 많이 자주 쓰는 단어야. 이거는 지금 별이 떠 있긴 하지만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니까 루디멘터리는 알아둬야 돼. 오케이, 계속 가자. 그러나 no animal species, 어떤 동물 종도 at least known out of the more than 1 million known, 적어도 known이야. out of는 뭐뭐 중에서로 해석해야 돼. 여기서는 뭐뭐 중에서로 해석해야 돼. 자, 뭐 중에서냐? 100만이 넘는 알려진 종들 중에서 어떤 동물 종도 언어를 갖고 있진 않아. 랭귀지를. 오케이? 이해돼? 네. 왜 적어도라고 했냐면 알려진 인간에게. 인간에게 모든 동물 종이 알려졌다고 할 수는 없거든. 알려지지 않은 종이 있을 수 있거든. 그리고 그 종이 언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 맞아, 맞아. 근데 우리에게 알려진 동물 100만이 넘는 종 중에 어떤 종도 언어를 갖고 있는 종은 없다고. 계속 갑시다. 네. 그렇다면 what then is language? What exactly?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로 가는 거죠. 네. A는 언어에 대한 얘기야. 언어학자들은 define it, 그것을 정의해 as a high form of communication, 가장 높은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즉 콤마는 동격이죠. An endless combination of words, 끝없는 단어들의 조합이지, translatable into symbols, 상징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리고 arbitrarily chosen, 자의적으로 선택돼 to confer meaning. confer는 주다죠. 오케이? 의미를 주고 부여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선택되어지는. 오케이? 상징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끝없는 단어들의 조합. 이게 바로 언어라고. 오케이? 예. 네, 그 언어는 언어들은 are used, 사용되어져 그 단어들이, 대인은 언어가 아니라 단어들이라고 봐야 되겠다. 대인은 words를 가리킨다. 그 단어들은 are used, 사용되어진다 to label any conceivable entity, process, or one or more attributes that define entity and process. 그 단어들이 사용되어져, 레이블이니까 라벨이잖아요. 라벨을 붙이는데, 오케이? 뭐에 라벨을 붙이냐? 어떠한 상상 가능한 entity는 실체죠. 실체, 그리고 process 과정, 혹은 하나나 그 이상의 attribute. attribute는 뭐야, 여기서 당연히? 특징들이죠. 명사로 쓰였으니까 특징들이야. 그 실체와 과정을 정의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특징들, 이러한 것을 이름을 붙이는데, 명명하는데, 명명하기 위해서 다 사용되어진다고 이 단어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문화만 가지고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가르기는 어렵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문화는, 초보적인 문화는 적어도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데에는 존재한다는 얘기야. 걔 집단에는 초보적이지만. 근데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뭐냐? 언어라는 거지. 오케이? 언어가 인간의 가장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준다. 넘어갑시다. 'Fear of radiation is problematic.' Considering the trend in radiation exposures. 방사선이죠? Radiation은. 방사선. 방사선을 radiation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뭐가 있더라? Radioactive. 그럼 방사선의고요. Radiolus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것도 역시 방사선이죠.
다음 시간부터는 두 회를 한꺼번에 시험을 볼까? 한 회만 보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서 16개씩 뭘요? 테스트 앞 시간 옆에 6시 반에 하는 테스트를 그리고 틀린 것만 질문 받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틀린 게 다른 거 아니야? 달라도 모두가 그럼 강한 사람들은 없죠? 그런 경우는 없어 보통 제가 만들게요 그러면 너를 반에서 빼면 되지 선생님? 퇴출시키면 되지 두 회씩 시험을 보자. 지금 너무 재미가 없어. 테스트한 게. 틀린 개수 덮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문자를 보내줄게. 집에 엄마한테. 진짜 그런 거 같아. 응? 아, 완성을 끝내고 와. 저거 빨리? 아니, 완성 끝내면 그 복습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유, 복습해요. 아니야, 너네 지금 문제풀이도 해야 돼. 안 돼. 너네 문제풀이 안 하면 너네 병신 될 수 있어, 지금. 지금 왜냐면 너네 모의고사 보는 꼬락서니까 보면 완전 개발, 세발, 찐따, 쓰레기 막 이런 거야. 엄청 처틀리고 있어, 지금. 잘 좀 가르치지, 그래서. 아, 지금부터라도 잘 가르쳐 보려고, 이 새끼야! 왜 소리를 지르고 치려냐! 왜? 네! 저기, 저기, 저기. 놀아. 날도 때릴 거야, 별로 안 아픈 거. 안 그러면 잘못하면 이 노트북으로 맞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네가 보상해야 돼. 무슨? 네 몸으로 부셨으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 일단 20번 내 노트북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호정생한테 보상해야 돼. 자, 20번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프로블로버틱 문제가 돼. 그 트렌드를 고려할 때. 방사선 노출의 트렌드를 고려할 때 1980년 이래로 The background radiation exposure level for Americans 미국인들에 있어서 배경 방사선 노출 즉 환경에서 방사선이 노출되는 거야 오케이? 예. 그것이 해도 더블, 더블이 됐어. 그리고 N is likely 가능성이 있어 to continue to climb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Similar patterns 유사한 패턴들이 are occurring 발생 중 in all of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발생 중. A가 맨 앞에 가요 볼까요? Under such circumstance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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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it means little. 이건 안 되겠지, 그지? Means little 때문에. B는 어때요? 가능한가요? 네. C는 안 돼요, 관심 없어요. 안 되죠. 올소가 문제죠. 오케이. 그러나도 문제고, 오케이. 그러나. 자, B부터 갑니다. 예. This increase in background radiation is 이런 증가가 almost entirely due to 거의 전적으로 뭐 때문이야? The expanding use of radiation procedures in medicine 의학에서의 폭넓은 사용이야. 방사선 과정들에 그래서 툭 하면은 엑스레이 찍고 요 정도 엑스레이로 배가 안 되면 전화 가서 CT 쳐 찍고 그것도 안 돼? 돈 더 써! 그래가지고 MRI 찍지 그걸 계속 자주 찍으면 방사선 노출이 심해지는 거야 그러면 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요 계속 그러니까 방사선 노출이 될 때마다 0.몇%씩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담배보다 더 위험해요 내가 담배를 피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담배보다 이 MRI나 이런 게 훨씬 더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라돈이라 그래요 라돈 영어로는 레이던이라 그러는데 라돈 이 라돈 가스가 문제 건물 중에 특히 아파트 신축 아파트나 이런 것들 중에 보면 그 자재가 그 암석 그 도 이런 시멘트나 이런 거 콘크리트 자재가 라돈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쥐약이죠 한동안 그래서 그 침대 대진 침대인가 집에 대진 침대 있으면 그 위에 눕지 마세요 거기서 또 라돈가스가 나와서 이 라돈이 아주 치명적이에요 이게 이걸 특히 침대 같은 거 완전 진짜 치명적이지 매일 이렇게 드러누워 있어 거기에 라돈가스를 계속 마시면서 아주 아름다운 상황이 되는 거지 암 확률이 높아지는 예. 자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학교에서 무슨 약 먹냐? 선생님 저기 The benefits of diagnostic radiology in identifying disease and monitoring treatment progress. 여기까지 끊고요. 혜택들이죠. 베네핏들. 진단 방사선학의 혜택이야. 여기서는 방사선학 뭐 이 정도로 해석해야 돼. 질병을 확인하고 치료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진단적 방사선학의 혜택들이 have been significant 상당했어. 오케이? 중요했어. 상당했어. 갑자기 혜택이 나왔어요. 비담해요. A예요? C예요? C요. 뭘 것 같아요? A는 왜 안 돼요? 코로나 환경이 다들 그런 환경이 안 나왔나? A에 가면 C가 이상해요. 잘 모르겠어요. 시로 가볼까요? 네, 니네 의견을 들어볼게. 난 모르는 거 모른다 그래요. 예습 하세요. 아 예습을 왜 해요? 이 정도를 예습할 정도로 내가 무능하진 않아요. 일단 모르는데. 당연하지. 중간에는 모를 수 있지. 내가 무슨 점쟁이냐?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선생님이잖아요. 아니지. 내가 지금 모른다고 하는 건 너네도 모른다고 생각해야지. 정상인데 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뭐냐면 뒤에까지 읽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니네가. 나는 아직 뒤에까지 안 읽었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모르는 게 정상이라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그걸 납득하면 안 돼. 그걸 납득하면 안 돼. 네가 납득이 안 되는 너가 문제야. 그러니까 도표 문제를 틀리지. 2등급을 벗어나질 못하는 새끼. 자, 보겠습니다. 이제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내가 C를 강력하게 원하니까 C로 가보자고. 그러나 radiation has also been overused. 방사선이 또한 과다 사용되어졌어. 많은 상황들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뒤에 의학이 또 나오니까 환자가 또 나온다니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로 오케이? 환자에게 좋았단 얘기야. 알겠지? 앞에서는. 그러나 또한 과다 사용되어진 면도 있어요. 많은 상황에서 전달하면서 little or no benefit을 전달하면서 환자에게 여전히 뭐 하는 동안 그들을 증가된 위험에 subjecting 하는 동안 subject를 동사로 썼지? 종속시키다로 해석돼야지. 오케이? 그들을 종속시키는 동안 다시 얘기한다. 서브젝트를 동사로 쓰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종속시키다로 해석을 하라고. 게다가 medical mediation 의학적 radiation은 is not distributed evenly across the population. 이분하게 균일하게 분배되어지지 않아 인구를 가로질러서 While some people are getting no medical radiation exposure at all, 여기까지가 와일에 걸리지? 예. 몇몇 사람들은 어떤 의학적 radiation 노출도 얻지 않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상당한 양을 이때 doses는 복용량을 얘기하죠. 오케이? 상당한 복용량을 받고 있는 중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에버리지는 무의미해. 이렇게 되는 거야.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under such circumstances에서 average background radiation level이란 것은 지금 radiation이 문제가 아니라 레벨이 문제인 거야. 오케이? 평균 수준의 이 background radiation 방사선 수준이라는 것은 means little to the individual. 개인에게 거의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기 이 상황에서 왜냐면 어떤 사람은 거의 노출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노출된다고. 그럼 평균, 거기서 평균된 거는 의미가 없잖아. 많이 노출되는 사람한테는 심각한 위험이, 리스크가 갈 수 있단 말이지. 오케이? People need to be aware, 인식해야 돼, of their personal radiation exposures, 그들의 개인적 방사선 노출들에 대해서, 그리고 way, 무게를 달아봐야 돼, risks and benefits, 위험과 혜택들을, before agreeing, 동의하기 전에, to subject themselves to medical radiation procedure, 자신을 종속시키는 것을, 이런 것에, 오케이? 이해가 돼요? 돼요. 넘어갑시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그, 보험이 문제예요. 그 손실보험 있죠. 손실보험. CBA였나 답이? 응. 손실보험, 네? 손실보험, BCA. 의료보험. BCA예요? 응. 내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 까먹었어. 금붕어 새끼야. 아니요. 21번. 자, 의료보험 말고 손실보험으로 해가지고 비싼 MRI도 다 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툭 하고 찍는단 말이야, 자꾸. 근데 이제 그게 암 발생 위험을 나중에 높여줘요. 특히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젊었을 때는. 가능하면 찍지 말아야 돼요. 좀 늙으면 괜찮아요. 어차피 뒤질 건데, 곧. 응? 내 나이 정도 되면 막 찍어도 돼. 괜찮아. 뭐 찍어봐요. 응? 어디 찍을 일이 없어. 뭘 찍어? 왜 찍어? 허리 아프잖아. 아, 허리 아픈 건 내가 알기,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딱 허리 아픈 정도를 딱 느끼면 아, 요 정도면 얼만큼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얼만큼 쉬면 되겠다. 이런 걸 알아요. 21번. Fans have an emotional attachment to their favorite teams and athletes. Irrespective mostly of their recent performances. Irrespective of, 뭐야, 그거는? Regardless of 하고 똑같죠? 뭘 써줘, 이 새끼야. Regardless of로. 네가 알아서 쳤어. 뭐뭐와는 상관없이지. 그들의 최근의 그 수행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팀과 운동선수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갖는다고, 팬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 화요일에 야구를 보는데, 그 한화가 경기를 하는데, 한화 팬들이 막 그렇게 막 그 마스크 쓰고, 야구장에 뭐 이렇게 막 이러고 있어. 쟤는 뭔가 싶은 거야. 지금 거의 꼴찌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뭐, 기본적으로 한 5번 경기에 한 번 이기기 바쁜. 근데 그 막 이러고 응원하고 있어. 진짜 불쌍해. 거의 천사 수준이야, 천사. 나 같으면 다 그 나 팀을 바꿔버리거나, 아니면은 팀 그 버스 있거든. 버스 얘네들이 타는 버스에다가 짱돌 던지거나 그랬을 거야. 자, 어쨌든요. Unlike. 자, 본문 내려갑니다. Unlike conventional marketing activities.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과는 다르게. Like advertising and promotion과 늘 같은. That are planned and scripted. 여기까지 끊어. 계획되어지고 대본이 쓰여지는, 스크립트가 쓰여지는, 오케이? 그러한 광고나 홍보처럼 일반적, 여기서 컨벤셔널은 전통적인 것보단 일반적인이라고 봐야 돼. 오케이?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과는 다르게, 이해가 돼요? 스포츠 이벤트가 are inherently 본질적으로 unpredictable하다.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축구를 본다고, 애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 왜? 어떻게 해? 너무 궁금한 거야. 궁금한 거야. 현장에서 보고 싶은 거야. 그때 보고 싶은 거야. 미친 거지? 근데 여보. 나요?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는 안 봐요. 4시엔 못 보고. 보통 왜냐면 4시에 내가 딱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4시 경기를. 근데 한 7시 경기 이런 건 봐. 4시에 해요?
미국에서 하는 거지. 아. 미국에서 하는 거지. 아침 7시, 8시, 7시 정도에는 자다가 이렇게 딱 깨. 그래서 야구 시간? 하고 이현진 안에 한번 틀고 보다가 열받아 잘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근데 이제 그 유현진이 너무 잘 던지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또 잠을 못 잤고 아 이러면서 기사 검색해요. 이게 병신 같은 건데 경기 끝났어. 그럼 이제 경기 끝났으면 좋게 봤으니까 잊어버려야지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기사 검색해야지 구글 들어가가지고 토론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애들이 올려놓은 기사 트위터에 그 검색해 즐기는 거지 이제 그 유현진의 승리를 즐기는 거지. 아 자식 하면서 여봐 이 새끼들도 이러네 이러고 그리고 한때는 이제 그게 요즘은 그게 별로 없는데 댓글 검색까지 해. 거기에 또 미국 놈들이 댓글을 쓰거든. 이 새끼 대단해 뭐 이러고 아 그렇지. 그런데 또 어떤 새끼가 욕하는 말에서 아주 들어가야지 로그인 죽을래 이러고 What the fuck 이러고 근데 원래 그 야구 팬들이나 축구 팬들은 그렇게 해요. 미친 거죠. 정상화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저기 아줌마들이 이명 쫓아다니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 왜 그게 똑같아 이명 그 트로트 아 나 진짜 야 야구는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니까 이게 각본이 없잖아 그 얘기라는 거야. Fans, athletes, teams and companies 얘네들이 do not know outcome 결과를 몰라요. Despite even the most formidable track records of success. 자, 여기까지 끊고요. 심지어 가장 formidable한 track record야, 성공해. formidable은 뭐, 무시무시한, 뭐, 이 정도가 되겠나? 확인해보자. 무시무시한의 뜻이었던 것 같은데. 왜요? 예습 좀 하시라고요? 아, 싫어요. 예, 겁주는, 무시무시한, 뭐 이런 뜻이에요. 기죽게 하는. 놀라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 가장 무시무시한 기록이야. 성공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one cannot know 어떤 새끼는 알 수 없어. For certain 확실히 whether past sports performances 과거의 스포츠 퍼포먼스들이 will continue 계속될지 혹은 whether expectation 기대들이 will be turned upside down 뒤집어지게 될지를 모른다고. 예를 들어서 FC 바르셀로나가 어젠가요? 올림픽 리옹이라고 그 프랑스 팀인데요. 그 팀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붙었는데 8-2로 졌어요. 맞죠? 미넨한테 졌나? 바르셀로나가? 아닌데? 미넨이랑. 맨시티가 3-1로 졌고 리옹한테. 그러니까 미넨한테 8-2로 지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메시가 있는데 메시가. 수아레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그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거 봤으면요 진짜 열받았겠다. 그지? 바르셀로나 빠돌이들은. 나는 지금 이렇게 뭐 예전에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땐 바르셀로나를 좋아했어요. 굴리트라고 선수가 있었어. 굴리트라 그래가지고 까만해. 까맣고 키가 190 정도 되는. 걔는 깜둥이 아니에요? 깜둥이. 내가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말하려고 그랬더니 순화시켜서 자 어쨌든요 확실히 모른다고요. This very unpredictability 바로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이 separate 분리시켜 스포츠를 from almost all other corporate marketing activities 거의 모든 다른 회사의 마케팅 활동과 구분시킨다. Indeed 참으로 Many business managers, 많은 비즈니스 매니저들이 find this prospect of uncertainty 발견해 이러한 불확실성의 prospect는 가능성이죠. 이러한 불확실성의 전망, 가능성이 distinctly 구별되게 분명히 uncomfortable,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고 consequently 결국 shy away 멀어져 From using sport, 스포츠를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as a marketing platform으로, 오케이?
이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 거지 구단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히어로즈라고. 그거 없잖아요. 왜? 내년에. 아니 그 두산도 거지 구단이야. 그래. 그렇지만 어쨌든 키움이 그래요. 히어로즈란 팀. 그럼 히어로즈란 팀이 좀 거지 구단이었는데 여기다가 이게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을 할까 말까를 굉장히 위험 고민된다는 거지. 그 대기업들 입장에서 얘네한테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얘가 꼴찌라면 망하는 거잖아. 이미지만 나가리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 상황 내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키움을 갖다 댄 거예요. 자 어쨌든요. 예. 흥분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걸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주저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얘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스포츠 팬즈 스포츠 팬들은 follow sports, 스포츠를 따라요. Partly because outcomes are not guaranteed. 결과가 guarantee 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오케이? 항상 1등 할 거야? 그럼 뭐 그걸 쳐다보고 있어. 맨날 1등만 하는 걸. If sports were scripted, 만일 스포츠가 스크립트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들은 They would lose credibility. Credibility를 잊어버릴 거고 신뢰성을 잃어버릴 거고 spontaneity 뭐야 자연스러움이죠 저절로 있는 예. would be lost 잃어버려질 거고 and 그리고 they would be no different 다르지 않을 거야 뭐랑 conventional company directed ad campaign과 전혀 다르지 않을 거야 오케이 이해가 돼요? 답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응? 답은 어디로 가야 될까? 좀 애매모호하게 출제를 했죠. 이게 근거를 갖고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고 내용으로 풀어 뭐 이런 거거든요. 답은 옛 뒤로 가야 되겠지 무조건. 오케이? 예. 옛 뒤로 가야 돼. 그러니까 5번밖에 갈 자리가 없어요. 아, 두 질문 남았어. 아직도 두 질문이나 남았어요? 그때 좀 끝났어야죠. 언제? 영어할 때. 기억이 안 나요. 영어할 때가 언제인지. 22번. 6월이요. 어차피 근데 니네가 다 듣지도 않았잖아. 전 들었는데요. 응? 옆에서 들었는데. 자. 다시는 이제 맥도날드를 안 갈 거야. 여기 저기 수학관을 없애고 리모델링을 다 할 거거든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기 문을 잠그고 수업을 할 수 있어. 맥도날드를 안 가고 문 잠그고 불 끄고 이쪽에 어두운 방으로 빛이 안 나가는 데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걱정하고 있네. 스트레스 받아. 엄청 스트레스 받아 그거. 10면이 나왔어. 뭐라고? 응? 뭐가 나왔다고? 10면이 맥도날드에 나왔다고? 7,900원짜리 그 수능 보고 나면 내가 수능 보고 저기 1월 달에 온 맥도날드 한번 해봐. 맥도날드 가면 안 되죠. 비싼 데가 아니라 더 비싼 데가 돼. 내 연락처를 바꿀게. 학원은 엊그제 전화 왔어. 학원 매각하실 생각 없냐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전화 오거든. 매각을 해버려야 되겠다. 니네 사주기 싫어서 매각하고 핸드폰 번호 바꿔야지. 자, 쭉쭉 22번. The problems that undermine their efforts to succeed and instructors' efforts to help them. 까지 끊어. 문제점들이죠. Undermine은 뭐 하는 거야? 악화시키다. 망가뜨리는 거야. 그들의 노력을. 성공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인스트럭터의 노력이야. 돕고자 하는. 이걸 망가뜨리는 문제는 발생의 다수의 원천들로부터 생긴다.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예. 그 너네가 시험을 망치게 하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모의 수능을 못 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에 그걸 망가뜨리는 문제가 여러 가지 원천에서 나온다고. 지금 이 원천을 잘 보자고요. 주원. 뭐 어떤 원천이? 주원. 왜? 메인 소스. 뭐 좋으면 해줄게. 이게 맥락이 없어 맥락이. 자
걱정스러워요. 예, 지금 이제 전주라는 전주라대로 걱정스럽고 김영우는 김영우대로 저 본인만의 그 문제점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참 외롭게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대학을 가는 거하고 상관이 없이 한국을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도 외롭게 살 거예요. 뭐 거기 간다고 통하지 않아요. 자, formal education 공식적 교육에 has had a major and positive impact on society. 이러한 영향을 미쳤어, 사회에. 그러나 it is also true. 또 사실이야. 대리아가 not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이 meet their learning aspiration. 그들의 학습의 aspiration은 뭐야? 갈망, 열망 이런 거지. 예. 모든 학생이 그들의 학습의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야. 미시 충족시키다지. 그러니까 전준아가 도표를 정말 배우고 싶은데 절대 내가 안 가르쳐줘.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걸 인강을 찾아봐도 없어. 도표로 인강하는 데가 학교에서도 안 해줘. 아무도 안 해줘. 혼자 배워야 돼. Many children and adults. 많은 애새끼들과 어른들이 struggle, 몸부림치지. To learn, 배우려고. 그러나 many are left behind. 많은 애들이 뒤에 남겨져 있어. 뒤쳐져 있어, 병신처럼. A short list, 짧은 목록이 include, 짧은 목록이 포함해. Poor nutrition, poo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 lack of motivation, boredom,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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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s. 뭐의 목록이야 이게? 문제들의 목록이지, 그치? 예. 답 몇 번이야? 2번. 2번이죠. 그러니까 이 얘들아, 22번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얘들아, 답이 1번부터 5번 모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많이 틀려. 그러니까 대개 이 문장 삽입 유형에 대해서는 너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 사고방식 때문에 문장 삽입 문제가 출제가 되면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보통 3, 4번의 답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무언의 무의식적 예측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앞쪽을 되게 빠르게 읽고 나가.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수능에선 1, 2번의 답이 나온 적이 많았거든. 1, 2번의 답이 있으면 오답률이 확 올라가. 그러니까 니네가 보면 그래. 1, 2번은 너무 빨리 읽어. 그래서 쭉 놓쳐. 빨리 읽어서 1, 2번의 답이 있을 때는. 그리고요. 5번이 답일 때 왜 틀리냐. 3번, 4번, 4번쯤까지 읽었는데 답이 없으면 불안해진다고. 그럼 이제 어거지로 꽤 맞추는 거야. 얘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것 때문에 이거야. 이렇게 맞추고 딱 골라버린다고. 예. 그게 이런 모습들이. 선생님 문제 있어요. 네? 선생님의 문제 있어요. 자, 왜 내 문제야? 멘탈했어요. 지금 가르쳐줬잖아. 멘탈했어요. 어디? 아, 무슨 소리야. 하여튼 자, 지금 다시 한번 잘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내가 앞쪽에서 4시 타임에 요즘 수능 유형 정리 수업을 하는데 유형 정리 수업을 할 때 이 유형을 얘기할 때 지칭어나 연결어를 이용하는 건 다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건 당연히 알겠고 근데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모든 선지에 다 답이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선지에. 1번부터 5번까지. 그 전제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가야 되고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4번까지 답이 없어도 편안하게 읽어야 돼. 어거지로 꽤 맞추지 말고 5번까지.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건 생각보다 1, 2, 5번이 답일 경우 많이 틀린다. 애들이. 1, 2, 5번이 답일 경우는. 자, 이제 읽어는 줘야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배우지 못하게 한다고. 3번 다음 문장. Successfully solving these problems. 이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will require, 요구할 거야. Many solutions. 많은 해결책들을 요구할 거고 and only a subset of them. 단지 그것들의 세부 일부분을 얘기하겠죠. subset니까. 오케이? 일부분이 타겟되어져 인지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목표로 되어져. 오케이? 일부분은.
this subset of problem 문제의 일부분들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fundamental to education 교육에서 아주 근본적인 것이고 in general 일반적으로 include 포함해 this difficulties 어려움들을 that many students have 많은 애새끼들이 가지는 ineffectively learning and understanding new ideas and concepts correcting misconception achieving proficiency in math and reading and thinking critically 이런 것에서 이러한 것에서 많은 학생들이 가지는 문제들을 포함한다. 앱은 이 좀 내용이 조금 중간에 인지심리학자가 나오면서 내용이 이상하죠. 이건 왜 이상하냐면 앞에 인지심리학자들의 얘기가 앞쪽에 더 앞쪽에 나왔을 거야. 이건 지금 인지심리학에서의 문제에 대한 얘기일 거거든. 그러니까 중간을 잘라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심지어 In the best of circumstances, 최선의 상황에서조차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은 will struggle, 힘들어할 거고 and many of the efforts of cognitive and educational psychologists, 인지적, 교육적, 심리학자들의 많은 노력들이 are aimed, 겨냥되어져 in helping students, 학생들 돕는데 more effectively learn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배우도록 teachers 여기서 and 다음에 teachers하고 students가 병렬된 거지 오케이 helping에 걸리는 거지 선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배우는 걸 돕는 것에 겨냥 목표로 되어진다 맞아요. 아, 드디어 수능 특강 두 권의 교재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요. 오늘 끝내네. 야, 끝내는 날도 있네. 책 뭐요? 책 뭐라고? 책거리 하자고? 책거리는요. 장문 독해를 안 했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세 문제짜리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안 할 거예요. 자, 23번 들어갑니다. 23번. Whereas 아니, 불안하네. 이 새끼 장문 독해 또 안 해줬다고 틀려오는 거 아니야? 선생님? 자, 23번. Whereas 19th century dietary reformers worried that we had stopped baking our own bread, today's food evangelists worry that we have stopped cooking altogether. 여기까지가요. Whereas에 걸리죠. Bread까지가. Our own bread까지가. 19세기에 식단 개혁가들이 worried 걱정했어 대디아를 우리가 뭐 한 거를 우리 자신의 빵을 스스로 굽는 것을 그만둔 것을 걱정했던 반면에 오케이 문제 없어요? Today's food evangelist 오늘날의 음식 evangelist는 복음주의자라 그래가지고요. 복음주의자라 그래서 이거는 원리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전도사. 아니 전도사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이게 지금 해석이. 틀렸어요. 예. 틀린 거 있었잖아. 에반젤리스트는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이라 그래가지고 그 원리 원칙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 원리주의자.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볼까? 불안하네. 선생님. 왜? 아니, 확실하게 아셔야 돼. 전도사네. 안 잠깐 근데 잠깐만요. 선생님. 뭐예요? 서치해 보라 봅시다. 자세 대가리 안 쳐들어 맞고 쳐들래?
이제 수업 걸어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예, 기다리세요. 잘못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무대 너무 봐. 대만하고 몰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왜 외고인데 영어가 2등급이야? 선생님 대졸이잖아. 어? 선생님 대졸이. 아니 너 수능 영어를 얘기하잖아. 잠깐만. 닥치세요. 네. 선교사로 해석을 하세요. 선교사. 전도사는 아니요? 전도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애매하게 쓰이기 때문에 전도사. 응? 선. 그렇지. 그런 거 비슷한 선교사에 가까워요. 선교사. 알겠지? 선교사.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선교사. 선교사로 적었어요. 네. 써볼어요. 근데 왜 전준아보다 수업 점수가 낮은 거야? 이거 뭐. 그러니까 그래 영어 시간에도 풀고 막 그래야지 전준아를 이기려면 전준아가 되게 좀 무시하잖아 약간. 아 그만 좀 해요. 자 보겠습니다. 와 이런 짓 시키고 있어. 오늘날의 음식 선교사들은 오케이? 음식 선교사들은 걱정한대 우리가 멈춘 것을 뭐를? 요리하는 걸 완전히 멈춘 걸 걱정한대. 그러니까 19세기 1800년대 유럽인들이 더 이상 집에서 빵을 굽지 않고 빵집에서 빵을 사다 먹는 거에 대해서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우리 망해! 건강에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오케이? 네. 근데 지금은 아예 음식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대. 오케이? 나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 살거나 혼자 있으면 아예 안 해. 아무것도.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깨끗하게. 왜? 뭔가를 시작을 하면 지저분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다 사먹어야 돼.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세상이 다 그렇게 바뀌는 게 더 좋아요. It is true that 집에서 왜 설거지 같은 걸 해야 돼? 데디아가 사실이야. Families eat out more than in the past. 가족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나가서 외식을 처먹어. And women spend less time cooking. 여성들이 더 적은 시간을 보내 요리하면서 than they did a few generations ago. 오케이? 그러나 oversimplified comparisons of today's families with those of previous generations 까지 끊어야지. 지나치게 단순화된 비교야. 자, comparison 비교라 그랬고 뒤에 with가 보이죠? 그럼 comparison of A with B야. A와 B의 비교가 되겠지. 보이니? 뭐예요? 뭐와 뭐의 비교냐? 오늘날의 가족과 이전 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지나친 단순한 비교가 그러나 fail, 실패한다. To acknowledge the fact,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어떤 사실이냐? Americans have long depended,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의존했다.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to get dinner on the table. 테이블에 식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실패한대. 인정을 못하게 한대. 오케이? 예. Poor white women and women of color. 가난한 흰둥이 여자들. 그리고 깜둥이 여자들이 prepared, 준비했어. Many people's meals at a century ago. 100년 전 많은 사람의 식사를 just as they do today. 그들이 오늘날에도 그러고 있는 것처럼. 오케이? The difference is, 차이는 뭐냐? That these women, 이 여자들이 previously, 이전에 worked inside the home, 집 안에서 가정부로 일했어, as domestic laborer, rather than in restaurant, 레스토랑이 아니라. 오케이? At the peak, 최고 peak일 때, almost 2 million domestic workers, 거의 200만의
가정 내 노동자들이 were employed 고용되어졌어. American households 미국의 가정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얘들아.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애가 어떤 뭐 저 양반집 종갓집이라고 시집을 갔어. 그랬더니 이 집에서는 모두가 김치를 야 우리가 좀 뼈대 있는 집안이라서 우리는 모든 김치나 종류 김치를 종류별로 12가지를 다 집에서 해서 처먹어야 돼 하고 그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꽤 웃기는 얘기라는 거지. 왜냐면 16세기 이런 조선시대에 양반집 아줌마가 김치를 하진 않았겠지. 그 당시 노비 비율이 우리나라 인구의 40%였거든. 35% 40%. 그러면 양반집에 한 집에 노비가 막 20명 30명씩 있어. 그러면 남자 노예도 있고 노비도 있고 여자 노비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김치 반찬 설거지 다 누가 해? 다 노비가 있었다고. 아줌마는 앉아서 처먹기만 하고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만약 전통이 아닌 걸 전통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또 그 뭐 저기 시집살이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전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통 시집살이라는 전통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생겼냐? 17세기에 생겼어. 17세기. 그러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에 그러니까 1500년대 1600년대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성리학이라고 주자학이 아주 극성을 부리던 시기였거든. 그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마치 좀 소중화라고 또라이 같이 그 내내 보면 그 뭐야 남한산성 이런 거 보면 나오는 그 영화나 소설 같은 걸 보면 나오는 그 또라이들 있지. 그 사람들이 지배계층을 형성을 하면서 나라가 곳길이 바뀐 거란 말이야.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면 그 여자 집에서 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 고려시대 뭐 조선 전기 이럴 때는 그 완전히 이제 그게 마치 역사와 전통인 것처럼 마치 지금 뭐 미국이 우리나라의 모국인 것처럼 저기 성적이 들고 돌아다니는 할아버지들이 그만이 우리나라 그 태극기 성적이 이렇게 양쪽에 딱 들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만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야. 지금 그가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거기에 바뀌어서 중국 마치 미국은 좋은 나라고 중국은 죽일 놈들인 것처럼 막 이렇게 댓글 달거든. 애들이 젊은 애들조차 젊고 무식한 애들 여기 있네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약간 데자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뭐의 데자뷰냐면 명청 교체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병자호란 시기거든요. 병자호란 시기. 그 병자호란 시기에 우리나라의 80에서 90% 사람들이 당연히 명나라하고 계속 친해야지. 명나라 망하기 직전인데 망해가고 있는데 청나라 저 뗀놈의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 막 거지 새끼들 이러면서 현실 인식을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결국 그래서 나라가 아작이 나고 50만 명이 중국으로 끌려갔었어 그 당시에 병자호란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병자호란은 걔네가 안 싸우려고 그랬어 청나라 애들이. 아 이거 참 쟤네 그냥 밟으면 밟히는데 쟤네랑 싸우면 이쪽에 하고 이쪽에서 더 큰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그냥 우리 형제로 지내자 그냥 잘 지내 이러는데 계속 뒤에서 뻑큐 하고 욕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약간 진짜로 데자뷰가 느껴져요. 그 명청 교체의 기회와 지금이 데자뷰가 느껴져. 내가 보기엔 미국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 30년 안에 망하진 않겠지만 중국보다 훨씬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금 3, 40년 지나서 만약 미국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미국은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안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나라 여러 나라로 갈릴 가능성이 있어. 미국의 경우는 사실은 이거 말고 중국어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중국어요? 너네 30년이면 이미 그럴 수도 있고 30년 후에 뭐 평균 수명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고 너네도 30년 후면 지금 50이 다 돼가잖아. 그럼 이미 사회생활이 거의 끝에 다가가고 있어. 아니 그냥 인생은 50부터 시작해야지. 자 어쨌든요 계속 갑니다. 미국인들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 현실을 잘 모른다고 하는 되지 않는 소리라는 거야. 그 음식 선교사들이 지랄하는 게 어차피 안 헤쳐 먹었다고 옛날에도 부자들은. Anthropologist Amy Trubeck이 주목한다고 that idealized the vision of home cooking. 집에서 이렇게 요리해서 밥 처먹는 것에 이상화된 비전들은 모습들이 persistently 지속적으로 neglect 무시한다고 the many generations of pile cooks 여러 세대의 돈 받는 요리사들 who first worked in home 처음엔 집에서 일하고 그리고 in commercial 세팅에서 일하는 이런 식사가 가능하게 만든 그러니까 마치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게 미국 사회의 중요한 전통인 것처럼 이 에반젤리스트 선생님 왜 아까 청교사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얘네들 이 에반젤리즘이나 에반젤리스트들의 그 영어에서의 그 뉘앙스가 그 좋지가 않아요.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약간 또라이 같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느낀다고 글 쓰는 사람들이나 원어민들이 대화를 할 때 보면 근데 어쨌든요 이게 마치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게 미국 사회의 소중한 전통이고 가치 있는 전통이고 중요한 전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 잘 나간 애들은 아무도 지가 요리해서 처먹은 새끼 없었어 이 얘기란 말이야 이게.